BIC는요? 저는 이제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정글을 저 먼저 갔다 왔는데 저한테 너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막 뭘 챙겨 가서 쓸모가 없었다기보다는 저 자체가 좀 쓸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바로 다음이요. 네. 저는 반대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홈커핑이라는 영화나 뭐 사냥하는 게임을 되게 사냥하는 그런 영화를 되게 어릴 적부터 좋아해서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사냥을 되게 잘할 것 같다 가면 뭐 개인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제 의지를 불태워서 갔는데 저는 반대로 제가 가서 정말 제 몸은 정말 쓸모가 없더라고요.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정말 가서 저 혼자 정말 팀원들이 없고 저 혼자 거기 정말 5분만 있었더라면 정말 진짜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정말 같이 간 멤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네.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훈훈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제가 넓은 세상과 드넓은 대지와 바다를 보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을 했고 정말로 드넓은 대지와 숲과 바다를 봤어요. 실제로 봤고 이제 저희 멤버의 조언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하고 겸손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겸손해진 것 같아요. 음식의 소중함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안 남겨요 이제. 네. 그래서 5kg 쪘습니다. 네, 뭐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아, 좋은 거. 네네네. 팀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이제 맛있게 되게 요리를 해주시니까 그게 되게 좀 저희는 좀 그게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같은 식량이어도 요리를 못하니까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한정되어 있다는 게 갔다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좀 그게 좀 다른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뭐 요리를 식량을 따도 그걸 뭐 마탕을 해먹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게 좀 되게 갔다 와서 좀 부러웠어요. 실제로 느낌이 속았다, 억울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비아이 씨는 네.